자, 개별 구매 종목 84호 종목입니다. 84호 종목이 맞나요? 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84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잘 보시면 알지만 상장 이후에 잠시 신고가 갱신을 한번 했어요. 자,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자, 신고가 갱신한 그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 구간입니다. 이렇게 잠시 신고가를 요만큼 정도, 뭐한 10%, 10% 정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3년도 5월달 정도 되는데요. 자, 5월달 정도에 신고가 갱신을 잠시 하는 듯 하다가 241선을 깨고 아직 주가가 반등권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 1년 반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 반 이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하루에 변동폭이 2% 3%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하루 2%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이건 뭐 박스권도 아니죠. 사실상 이런 종목은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자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 이거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언젠가는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그럴 종목입니다. 자, 종합 주가가 지난 3개월 전서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 하루 2%대에서 왔다 갔다. 단한 번도 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자, 종합 주가가 급락하는데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종목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권을 조금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일단 접어들었는데요. 동기업은 지상파 방송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990, 한 중반 정도에 동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자,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파 방송이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100% 이렇게 전환되면서 초고화질 방송 차별화 전략을 어느 방송국이든지 다 제공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동기업은 광고 영업시장 내에서 적극적인 영업과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 매체와 차별성을 두고 수익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 구성은 자, TV 광고가 한50% 가까이 되고요. 자, 문화사업부, 그 다음에 프로그램 협찬, 수익이 약한 12, 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라디오 광고 부분이 약10% 미만으로 수익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약 7천 원대는 지금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치 대비 한 반토막이 난 이런 종목이 종합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는데도 하루에 2% 3%대에서 전혀 시세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지갈 길을 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휴면되어 있는,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이런 종목에 그냥, 야, 이거 돈이 되는 종목일 확률이 높다라고 싶어서, 뭐, 올인 전략을 물론 짜셔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에,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발라놓고, 마냥 올라오기만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잘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잠자고 있는 주식은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추가로 잠잘 수 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중장기 홀딩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라는 걸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내총 투자금 대비 기간 대비 몇 프로의 수익률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고 움직이는데, 아무리 싸고 좋은 종목이라도
장모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은 장모떡에 비하면 아주 싸고 좋은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에서 좋은 거 뭐예요? 나한테 수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꾸준하게 바닥을 찍고 이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해서 기다린 세월만큼 수익률로 여러분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펼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싼 종목, 저희 카페의 대박 종목이 항상 바닥분석주 금은보와 노다지 종목이 항상 100개에서 120개씩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다른 종목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이 종목에 한꺼번에 몰빵 때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시냐? 떨어질 때마다 내가 이 종목을 아주 최저가의 주포와 똑같이 매수를 하겠다. 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면서 최저가에 매수를 해놓고 잊어버리겠다. 그냥 장롱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잊고 살겠다.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최소 가격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면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바람이 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테마성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교육 방송,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 뭐 교육 테마주, 방송 테마주, 자, 이렇게 항상 테마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이 종목은 아마 분명히 한번 바람을 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그런가? 자, 방송 테마주, 교육 테마주도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올라타면 안 되잖아요. 자,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인가? 자, 그 대장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런 가치 대비, 현재가 대비, 얼마나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냐. 자,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게 대장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동기업이 지상파 방송 이런 콘텐츠 테마 분야로 한번 시세를 줄 때에 대장주로 올라갈지 어떨지는 저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종목도 전혀 무시를 못하거든요. 왜? 동기업은 상장 이후 단한 번도 큰 시세를 주지 않았고, 지금 저평가 종목에 이렇게 휴면을 하고 있다. 종합주가가 급락인데도 이 종목은 하나도 시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저점을 찍으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지권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면 누구든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그리고 누가 던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전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이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자, 이런 전략을 짜시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 이런 마음 갖고 내가 좋은 기업, 좋은 종목에 최저가에 매수를 해서 내 자산을 하나씩 늘리겠다,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장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자, 동기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